그런 교실입니다. 짠. 공무원 공무원이었습니다. 애기가 준 선물이에요. 선생님 사랑해요. 애기 진짜 귀여워.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앞으로 잘 공부해요. 앞으로 졸기. 이렇게 애들이 준 거예요. 선생님은 착해서 좋아요. 굿. 그리고 선생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도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서도 나이가 좀 있어서 여기 보면 제가 직급이 진로부장이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진로서 써있잖아요. 6학년 각 반 돌아다니면서 제가 진로서 했었거든요. 좋은 부장님. 제 진로를 찾아나서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어떻게 운동 유튜버의 길을 걷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이전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7년차 초등학교 교사였는데요.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정말 어렵게 의원 면직을 하고 트레이너로 직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처음 교사를 제가 그만둔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는 부모님의 반대도 정말 심했고 저 역시도 좋아서 일을 바꾸는 건 맞지만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을 내려놓고 직업을 바꿔도 되는 건지 불안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 처음 교사를 그만두고 나서 두세 달 동안은 불안함에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멘탈이 약해서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실패가 거의 없었던 인생을 살았었어요. 근데 이게 장점이 아니라 정말 작은 스트레스에도 취약한 그런 인생을 살았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반해서 1등을 하거나 전교에서 1등을 하거나 공부를 굉장히 잘했었고 제가 학부라고 적어두었던 서울교대도 수석으로 입학을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습니다. 임용고시도 잘 봐서 가장 빠른 3월에 발령을 받았고요. 제가 심지어 빠른 생일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교사가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탄탄대로 같은 인생을 살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7년차 교사가 되는 지점까지도 제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공부를 할 때도 꿈이 있어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뭔가 쫓기듯이 등수만 신경 쓰고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낭떠러지에 뭔가 매달리는 심정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크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교사를 선택하게 된 것은 할아버지가 교사이시기도 하셨고 그냥 너무 가벼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제가 다양한 과목들을 좋아하고 초등학교 교사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모든 전과목을 가르치거든요. 같은 것들 때문에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사라는 직업은 정말 안정적이에요. 방학도 있고 퇴근도 일찍 하고 4시 반이면 하거든요. 물론 아이들과 함께 점심시간까지 같이 보내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에 비해서는 퇴근시간이 이릅니다. 저는 교사로 근무할 때 정말 좋았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아이들을 진짜 좋아하는 편이어서 처음 초임교사로 발령받았을 때는 거의 밤 8시까지 초과근무 수당도 신청할 줄도 모르고 받을 마음도 없어서 이제 받지 않고 교실에 남아서 교실을 꾸미기도 하고 수업을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기도 하고 지금도 기억나는 아침에 학교에 출근을 할 때면 그 출근길이 기억이 나거든요.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너무 설렜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아이들이 준 편지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교사를 그만두게 된 거는 결론적으로 아이들이 싫어지거나 더 이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이 하기 싫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점이 교사를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인데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고 제가 저의 직업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면서 교사를 그만두게 된 건데요. 생각해보면은 저는 운동을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모든 동아리 활동에 운동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발야구라던가 요가라던가 음악줄넘기라던가
복싱이라던가 거의 모든 동아리 활동을 운동으로 했었고 대학교 때는 저희가 모든 교육의 교과 과정을 배웠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특히 체육 교육을 배울 때 굉장히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석으로 입학을 했지만 입학하고 나서는 그렇게 학점이 좋지 않았는데 운동과 관련된 체육 교과만 학점이 좋은 편이더라고요. 또 교직에 발령받고 난 후에도 이제 남자애들이랑 같이 야구장에 간다던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배구대회에 나간다던가 발령받고 나서는 퇴근하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뭐 러닝이라던가 웨이트라던가 필라테스라던가 운동을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운동을 진짜 좋아했는데 저만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그만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을 먹어도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부모님의 반대가 정말 심했는데요. 처음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아무래도 제가 교대도 나오고 서울대 대학원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좋다고 할 수 있는 학벌을 가지고 트레이너가 된다고 하니까 진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트레이너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좋지 않더라고요. 이때 제가 부모님한테 드린 말씀은 진짜 행복하지가 않고 내가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이 직업을 더 이상 행복하게 지낼 수가 없다, 나답게 지낼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 전문적으로 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고 안 되면 다시 임용고시를 보겠다, 의원면직을 하면 다시 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시를 다시 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만두고 트레이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트레이너를 하면서 제가 교사였던 것들이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학부에서 체육 교과를 배우기도 했었고 저는 7년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정보를 수업하고 가르치는 일에 당연히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운동을 좋아해서 7년간 교사를 하고 그만둔 저의 마음 진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3, 4시간을 자면서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도 따고 스포츠 영양 코치,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 국제 트레이너 자격증 이런 기본적인 자격증 외에도 구독자분들도 아시다시피 2년 연속 대회에 나갔고 입상도 했고 영양학 책과 하체 운동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했고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분들 덕분에 20만 구독자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기쁜 건 어떻게 보면은 교사였던 저의 경험을 가장 잘 살릴 수 있었던 게 온라인 PT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장점을 잘 살려서 6,000분 이상의 누적 회원 온라인 PT 수강생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고 사랑을 해주시고 있어서 감사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회원분들한테 좋은 운동을 알려드리고 변화됐을 때 다이어트를 통해서 원하는 몸을 갖게 되고 강박적인 식사를 하다가 다시 행복하게 식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런 순간들에서 저는 제가 맞는 자리를 찾아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7년간 교사를 했던 거는 쓸모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교사로서 7년간 아이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고 수업을 가르치고 했던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했던 일은 수업 시간 동안에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조화하는 일이었고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정보를 전달할 때도 체계적으로 제가 운동을 제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운동 정보를 잘 설명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대상으로 체육 수업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온라인으로 회원님들과 함께 수업을 할 때 한 분 한 분 더 잘 체크해드릴 수 있었고 대학원에서 논문이나 다양한 글을 썼던 경험을 살려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올리게 된 것은 제가 얼마나 운동에 진심인지 구독자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었고 혹시나 저의 영상을 보고 있는 이전에 제자들이 있다면 혹은 지금 뭔가 꿈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진짜로 좋아하는 일을 고민하고 노력해본 다음 직업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막 꿈을 꾸는 아이들한테는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좋아하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도전해보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는 지금처럼 열심히 회원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생각이고요. 트레이너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도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제가 또 공부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했거든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운동 채널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더 나이가 들고 나서는 이건 상상 같은 꿈인데 제가 원래 초등학교에서 부장교사였어요. 진로부장이었거든요. 심지어 진로교육으로 학교에서 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진로부장을 하면서 아이들의 꿈을 조사해보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직업이 유튜버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 경험을 살려서 나중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게 진로 교육을 현장에서 해보고 싶다.
다양한 경험을 해서 이 경험을 다시 아이들에게 전달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생각나서 서러웠나 봐요. 앞으로도 좋은 운동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진짜 좋아했던 제다가 쓴 노트예요. 5년 전인가? 지금 고등학생이 너가 쓴 거야. 내가 안 버렸다. 아직도 연락 와요.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요리 공부하고 있어. 멋있는 거 같아.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애들이 다 꿈이 거의 다 선생님 아니면 의사? 세상에 직업이 1억 개가 넘는데.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다른 직업으로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겁니다.